블레이드스케이프 토번트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잤나요? 자기 전이네요. I'm 근데 마법 꽤 gone. 남아있네. 이제 마법 수가 꽤 늘었으니까 단축키로 쓰겠습니다. F1, F3. Endure 그리고 3번은 F1, F2네요. and endure your will be done. 쉬드를 좀 잡도록 하죠. I'm gone. 쉬드 어딨니? 그럼 일로 가야, 일로 갈 데가 많네. 뒤져보겠습니다. 여긴 봤었나? 봤었나 보구만. 가자. 이제 뭐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적이나 다름없죠. 무한이죠. 뭐야? 위어렛 이런 애들 혼내주겠습니다. 저기 F1 아니니? F1 눌러도 반응이 없냐? 아, 이거 누르고 눌러야 돼? 이거 단축키가 뭔데? 잠깐만. 이거 단축키는 뭔데? 이거를 그럼 의미가 없지. 잠깐만. 게임 플레이 단축키 설정. 아, W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이게 아니라 행동 주문형 창이 없네. 뭘로 해야 되냐? 키빈 거를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Q는, 아, Q가 저장이야? E는, 아, E가 무기야? E는 필요가 없네, 그럼. 무기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E로 하죠. 주문영창을 E로 하겠습니다. 완료. 이제 EF1 누르면 이렇게 되죠. I 3번 hear your words. EF1 이렇게. 겁나 편함. EF1 겁나 약함. I will hear you. EF1 보내줘. 그럼 좋고요. 알라이트. 좋고 좋고. 뒤쪽이 이제 위어렛 그 여럿 모여 하나가 있는 지역인 것 같은데 빨리빨리 혼내주겠습니다. 밸런스 인올 혼내줘. My bite's not working on this thing. 아, 왜 이렇게 기침이 나냐? 아이템이 안 나왔네, 별로? 당신 앞에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쥐인 잡종이 서 있다. 그의 빨간 눈은 교활한 경치를 띠고 있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가 간사하고 달변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 양쪽 동물이 스스로 여럿 모여 하나 홀로 찾아왔군. 무엇 하나 조심해라 침입자. 이 만투옥에게 진실을 말하라. 탐험하고 있어. 똥통에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것 같네. 넌 다시는 일광을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러던가? 뭐야? Alright. 잠깐만요. 나 마법 별로 없어. 그냥 입구만 살짝 핥고 들어가려 그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러면 어떡해. 아이템을 꾸준히 파밍해 갑시다. 오, 예. 열쇠 좀 버리자. 거슬려. 마법의 망치. 메이스. 판매가 될까? 비싸게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극혐이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덩치 안 맞게 많이 못 드네요. Can't run while I'm carrying all this. 가자. 돌아가자. 탈출할 방법 필수적 찾고 있는 듯하고 뭘 원하나 고기. 나하고 싶어. 날 내보내주면 너 살려주겠네. 생각해보시오. 난 당신에게 위협적인 존재예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나와 동격으로 생각해서 얘기하고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이런 벽좀 부수지 못할 거라 생각하오. 뒤지기 싫으면 열어라. 나한테 쫄았군요. 알겠어. 나가 주겠네. 비키시오. 아, 이 새끼 마법 쓰는 놈이야. 죽여! 딜 좀 봐. 이거 주인공 죽으면 어차피 밖으로 나가지잖아요. 개꿀이잖아. 혼내줘.
마법으로 혼내줘. 마법 없어. 미안. 1번 와봐. 광역기를 씁시다. 예이. 혼내줘. 벌레가 죽어도 느낌이 좀 쎄하네. 겁나 많이 나. 오디오 올라간 거 싫어하냐? 와 이거 왜 이렇게 시끄럽냐? 목소리는 좀 키우고 다른 거 줄이자. 어 너무 시끄럽다 진짜. 됐어. 그럴 거 진짜 없다. 경험치도 안 줘 별로. 경험치 많이 주나? 많이 주네. 난 이곳을 떠나겠네. 만나서 반가웠네. 그만 쫓아오시게. 왜 너 못 뛰니 얘들아. 야야야 야! 아! 하... 이렇게 나오겠다? 난 돌아가겠네. 얘네 왜 갑자기 걸어요? 왜 걷냐? 어, 시프트. 이거 내가 설정을 했었는데? 내 기본으로 뛰어다니라고. 어, 이거 해놨었거든요? 내 실수 껐나보네요. 이거 생각보다 센데? 평범하게 가면 안 되겠어. 잠을 자고 가야겠어. 제법이야. Alright. 사제님. 사제님. 너 뭐 단체로 왜 나왔냐? 스켈레톤? 상인까지 올라가네. 아, 예배 시간이구나. 사제님. 잠 좀 잡시다. 고맙소. 얘네가 제일 선녀야. 다른 애들이랑 비교도 안 돼. 제일 착해. 가자. 혈압약 먹어야지. 아, 물 좀 떠와야겠네요. 아이고. Alright. 제가 대사제가 아닌가? 뭐 누구든 뭐가 중요합니까? 뜻만 통하면 되지. 이 쥐들이 의외로 경험치 많이 주니까 잡죠 그냥. Endure. What's up? In enduring. 잡아봐. Strong. 어 많이 준다 의외로. 너가 맞는 건 좀 오버한 것 같아. 좀 싸워봐. 너무 아파하는데? 다콘이 문제다. 다콘이 너무 물렁해. 방어력도 높은데 말이야. I'm gone. 체력이 좀 적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공격당하나봐. 일로 한번 가보죠. 일로 안 가봤었나요? 가봤던 것 같은데? 아 야! 왜 이렇게 약해? 먹어. 겁나 많이 지워주네. 혼내줘 혼내줘. 만두 각인지 나발인지 보자마자 혼내준다. 딱 보니까 마법사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야!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세냐 저 먹은 게. I'm gone. 또 이 쥐들의 왕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얘들아 바빠. 저희 왕만 죽이면 끝나는 법이야 저 군체놈들. 혼내줘! 일단 마음 못 쓰게 하고. 이겨. 당신은 누구시오? 뭘 하고 있는 거요?
야, 공격하자마자 바로 스킬 써버리네, 미친놈이. I'm gone. 아, 다 파밍해야 돼 또? 세이브 좀 하자. 저장 못한다고? 아, 와, 됐네. 너 이거 바테주의 스태프 화이터만 사용 가능. 지금 뭐 쓰죠? 이것까지 챙기고. 아, 뒤에는 뭐 별거 없었죠? 이렇게 챙겨갑시다. 가자. 딱 돼, 나와. 여기 나가고 싶어. 나 내보내주면 널 살려주겠어. 잘 생각해봐. 좋은 생각이야. 야야야, 딱 돼, 나와봐. 너 혼자 가서 싸우면 안 되냐, 해보니까? 아, 미친 게임이야! 아, 맞다, 널 죽이면 되지. 좀 싸우다가 죽입시다, 주인공을. 쟤는 너무 진짜 극혐이야. 두 번밖에 못 쓰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극혐이야. 근데 주는 아이템은 쓰레기야. 와, 미쳤다 진짜. 진짜 한 마리씩 있는 애들이 위험하네. Oh, 왜 1번 키가 안 먹혔지? 그러면 보여줘, 운석 보여줘. 어, 중단됐어, 미친 게임. 웃기지 마. 혼내줘. 그렇지, 그렇지. 겸치 좋고 좋고. 혼내줘. 예. 혼내줘! 그렇지! 좋다 좋다! 혼내줘! 자, 이 위험한데 이제 슬슬? 이제 없거야. 아, 다시 심해지는 것 같다. 어때? 아이템 있나? 어, 좋구만. 이 정도면 인정하겠어. 배우배는 주인공 죽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딱 옛날 게임만 나지 않나요? 엄청 옛날 게임? 구리구리한 게?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뭐야? 머릿속에 울려 펴진다. 아, 보스인가 보네. 넌 누구냐? 대장 조심해. 위험한 것 같아. 난 흉터 있는 자와 얘기하고 있다. 어, 한마디 더 하면 우린 너를 말살하겠다. 넌 지금 사고불안에 있다. 너는 우리의 분노를 샀다. 목적을 말해라. 왜 살인자라 부르는 거지? 나는 그들이 당신의 일부인 줄 몰랐어. 미쳤냐? 죽어! 쥐새끼가 말이야. 붙였다. 붙였다, 야. 여기서 탈출하는 법이 있지. What's up, chief? 자살이다. 주인공을 죽여. 주인공을 죽여. 그렇지. 긴급 탈출 좋고요. 나 나간다. 좋고 좋고. 이거는 이제 판타지죠? 판타지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판타지 게임인데 나도 볼 때마다 좀 이질감이 있어요. 주인공이 워낙 이질적이잖아요? 누더기의 인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시체 같기도 하고요. 시체처럼 생겨서 시체 안치소에서 깨어나는 특이한 설정이죠. 사실 이 게임이 굉장히 그게 있어요. 해본 사람들이 다 명작이라는 그게 있는데 난 저번에 엔딩을 보고도 살짝 못 느꼈거든요, 명작이라는 느낌은. 솔직히 나는 저번에 하면서 엔딩을 한 봤는데
그렇게 명작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온갖 사람들이 다 명작 명작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재밌긴 해요. D&D 게임 자체도 별로 없고. 난 근데 워낙 이제 기본적인 거 좋아합니다. 평범하게 모험하는 거. 아, 예배 끝났나 보네. 예배 끝나면 역시 목사님이 제일 나중에 나오잖아요. 목사님! 재워주세요. 판매 좀 하고 새로 아이템들 있으니까. 상인 스켈레톤이 누구지? 여기 있다. 왔다 왔다 왔다. 상인 상인. 새로운 물건 없나? 꼬리도 팔 수 있네. 꼬리랑 아, 금반지, 아, 피파리 부적, HP 회복의 증가 효과. 야, 좋다. 끝내준다. 매각. 공짜로 잘 수 있을까? 너무 좋아. 돈이 그냥 다 쌓여가. 뼈의 부족, 바테주의 메이스, 마법의 망치. 다 필요 없죠? 파이터용이고. 약간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 게임에서 말할 때 약간 덧붙이는 거 있잖아요? NPC들 대화할 때 뒤에 감상 붙이는 거? 난 살짝 그거 별로입니다. 약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이제 컨셉이 있는 너무 좀 과해. 컨셉이 약간 나는 이제 약간 왕자의 게임처럼 말수를 오히려 줄이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뜻이 있는 게 좀 더 무게감 있고 몰입이 되거든요. 약간 좀 멋있고. 얘는 말을 덧붙여가지고 말을 멋있게 만들라 그래. 약간 이제 오타쿠들이 말한 다음에 가로치고 자기 생각 말하고 가로닫고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이라서 거부감 개심해. 아유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마법도 못 쓰게 하는데 얘는 왜 안 걸렸냐. 계속 번개 쓰는 놈 있을 텐데. 번개 쓰는 놈이 끊어야 되는데. 아마 한 놈만 있는 놈일 텐데. 둘이죠. 아 주인공을 아싸리 보내버릴까? 어차피 마법은 두 번 터지니까. 얘 같은데? 너냐? 그치. 얘 죽어도 상관없거든 주인공은? 물사신이라서? 그렇다고 죽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앙콜, 앙콜. 좋소. 가자. 너무 사기다. 사실 이렇게 치면은 인간이 제일 세겠다. 아, 파이터가 제일 세겠다. 저 이제 마법 없으면은 괜찮아. 뭐야 뭐야 뭐야. 마법 또 있어? 쥐가 마법 쓰는 겁니다. 야, 2레벨 마법. 저 번개는 진짜 센 거 같은데 몇 레벨 마법인 거야? 난 왜 안 주는 거야 번개 마법. 나 필요하다고. 여긴 어디야? 파괴된 토굴. 사실 이제 그냥 스토리 진행해도 되는데 뭔가 하는 맛이 있네요. 무어린의 펀치, 고품질, 다리뼈 콤보. 야 뭐 해봐. 좋됐다. 원래 강력 써주고. 얘도 이거 강력이거든요? 전혀 강력같은 느낌은 없지만. 야 바우프사가 체력이 너무 많아. 미쳤어. I will hear you. What's up? Sure, why not? 얘 맞추자. 아, 중단됐어. 어, 야야야, 그거 아니야. 얘는 안 돼. 죽으면 안 돼. 야야, 걔는 버틸 수 있냐? 여기서가 데미지 몰빵 넣어야겠다. 1번. 1번을 죽여서 빼도 되는데 난해하네. 뭐가 나오길래 계속 나오네. 원래 이게 이제 헌재 게임이죠? TRPG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원래 TRPG에 쓰이는 D&D고. 아, 너무 게임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이게 이렇게 시끄러워? I hear your words. 야, 경험치 끝내주게 나온다. 다 경험치 아니야? 주인공이 먼저 죽겠죠, 골을 보니까? 방어력은 비슷한데 얘가 너무 내성이 좋은가 봐. 주인공을 좀 맞게 두고 기회를 이제 보내줘. 어금 끌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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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주인공 죽으면은 탈출. 경험치만 먹고. 아 좋네. 나 이거 자꾸 꺼진다. 얼마나 올려야 되는 거야 대체? 한 3만 먹어야 되네 주인공 올리려면. 아 끔찍한데. 다콘 전용 무기가 있으니까 무기 파밍하는 재미도 없고 얘도 이빨 들어가니까 해골 대거리도. 주인공은 마법사라서 이제 대부분 무기 못 쓰고. Alright. 혐인데? 이번에 이 게임 조회수가 1화랑 2화랑 조회수가 10배 차이 나더라고요. 그런 거로 스토리로 가자. 저런 함정 같은 거 일일이 잡아둘 수 없지. 새로운 마법도 중후반 가면 풀린다 그러니까. 사실 뭐 모든 마법이 중후반 가면 풀리긴 하겠다만. 이번에 목표는 얘가 이제 마법사의 마법을 구경하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저 3레벨 마법을 좀 쓰기가 난해하네. 좀 여유가 있을 때 써야 되겠구나. 익사한 왕국 다 굴이야? 여긴 뭐 올라가는 데 아니야. 사고의 굴. 사고의 굴이 done. 가자. Alright. 이거 통제 가능하냐? 뭐야? 안 때리는데? 주인공이 가. 아이씨. 주인공 와. 보여줘. 엘리시온의 눈물. 아 되게 극혐. 아 극혐 진짜 씨. 심각한 부상이긴 하네. 야 뭐하냐 안쓰고. 뭐하냐? 와 그렇지 좋아요. 850 괜찮네. 아이템 내놔. 파이프 볼까? 파이프? 식별하죠. 살인구름 효과. 아 이거 뭐야 소비템이야? 난해한데 이거 다 갖다 팔아야겠다. 저 시체만 남겨두고 부활이랑 그림자들로부터 보호야. 특수 능력. 팔 거는 빨리빨리 팔아 넘기도록 하죠. 게임 저장하자. 이 게임이 가장 없는 것 같아. D&D 게임 중에 가장 하는 사람이. 약간 명작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막 이제 철학적이고 내용이 멋있는 영화가 있고 그런 영화는 약간 이제 허세부리잖아요. 솔직히 별로 뭘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는 없는데 철학적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약간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고. 영화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오 그런 느낌이야 이 게임이. I will hear you. 예스 막타 좋아.
명작인데 사놓고 안 보는 책. 어이 맞네. 다친 애도 있습니다. 근데 마법으로 잡아야겠는데 꽤 센데? Balance in all things. 아 이 레벨 마법이 좋은 게 틀리면 좋을 텐데. 어 세다. 어 세다. 솔직히 전사였으면 다 때려주면 된다. 세 마리나 있어. 가자. 끝내줘. 한 마리 정도는 금방이지. 그렇지. 오, 850 좋고. 아 뭐야 300원이야? 좋고 좋고. 아 이거 방은방이라 잠깐만 한 개 안 시키면 기침 엄청나네. 아 돌아버리겠네. 뭐야 아 너무 부족하다. 얘는 뭐 전사 전용이긴 한데 좀 그시기하네. 전 근접 전투에 도움 줄만한 능력을 좀 가져다 놔야겠어. 그래서 자신한테 버프 걸고 싸우는 게 낫겠다 차라리. 애초에 그만큼의 마법이 없긴 한데 선택지가 없는데 난해하네 좀. 원래 이제 대기만 성형 아니겠습니까 멀티클래스는. 너무 초반이야. 자고 오겠습니다. 뭐야? 니들이 걸린 것 같은데? 야, 주인공이 앞장서. 한번 빠지고. 와, 광대미친 거. 단순해졌냐 게임이. 지금 와서 보니까 좀 거시기 한데? NPC도 다 똑같이 생겼고. 아 뭐야 바이러스야? 좋아 무기 좀 넘겨놔야겠어. 팔아야겠는데 이제. 몬스터 다 비슷하고. 뭐메. 돌아가야겠는데? 가자. 여기서 나한테 유리병을 찾으라 그랬는데 뭐 좀 진행을 해야 나오나?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새로운 물건이 없나. 무어린 펀치 대거 아머 클래스의 플러스 2 관통 데미지 행운 타코 마력 2. 이거 좋다. 이거 아껴두죠. 어비스 파이프 소모성 아이템 다 팝니다. 굳이 뭐 잠만 잘 수 있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매각. 아 돈도 이제 많다. 펀치 대거가 나왔으니까 저기 필요 없겠지? 뭐 두 개씩 있어야 되나? 이거는 감정을 한번 해봐야겠네. 아 마법을 좀 줘봐. 마법을 도움이 안 돼. 여기 대장님한테 가서 마법을 좀 샤바샤바 해봐야겠어. 마법 주세요 마법. 너 어딨냐? 아직도 여기 있어?
아. 거기 맞네. 청동 그거 있는 거. Updated my journal. 거기서 물병이랑 청동 구슬만 딱 구해 가면 되겠다. 뭐 아이템 안 파냐 근데? 아, 이런 거 말고. 아, 난 좀 고급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 그런 거 보는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RPG 게임이. 마땅히 안 나온다, 상점이. 어우야. All right. 빨리 갑시다. 여기 굳이 갈 필요 있나? 여기 좀 들렀다 가자. 뭐야? 이 원래 탭키 누르면은 길까지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뭐 뚫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 구분이 안 가네. 너지분하게만 쓰기를. 가자 가자. 아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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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뭐야 저거 술 같은 거. Done. 나와 나 다 나와. 야 다 나와. 끝까지 다 차있네 아주 그냥. 아 여기 있네. 이거네 끝없는 물병. I'm gone. 있어요 전체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이구. 아. 야, 잘 싸우는데? 어, 잘 싸우는데 나? 제대로야. 최대한 빼야겠다. 이거 앞에서부터 제거를 좀 하죠. 어, 진짜 마법사가 편하네. 얘네가 원래 이제 약간 쿨타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라운드 정도? 한 라운드 쿨타임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그냥 닿는 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지. 어, 경험치 들어오는 것 봐. 달달하고요. 정작 전사 혼합이네보다 얘를 줬어. 불사신의 체력도 엄청 많아서. 그렇지. I'm gone. 저 근육에 법사라는 게 좀 안 어울리지만 주인공 매력 있죠, 말은. You see that? I'm gone. 어떻게 아직 남았냐? 아. 꽤 남았네. 그렇지. I will hear you. Balance in all things is the mod's name. 어우 튼튼한 것 봐. 뭐 없어? 아이템 숨겨놓은 거? 하... 경험치 뿐인가? 나름 소비가 있었는데 이거 내려가는 게 길인가 본데 구체를 갖고 밖으로 빠지는 길이 있나 보죠? 어차피 나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얘네가 제일 문제다. 너무 많다. 이것도 강역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It is I. In the monster name. 떨어뜨려봐. 아니 뭐가 이 강역이야. 씨, 말도 안 돼 진짜. I hear your path is mine. I will hear you. In the monster name. What? Okay. Die. But your will be done. It is I. 와, 너 없냐 이제? 이기현 멀티 클래스. 백이만 성형 진짜. 겸이야. 와, 세다 세. 아,
조금만 안 맞으면 되는데. 그렇지. Done. 청동구처 어딨냐? 아, 잠깐만. 얘네끼리 싸우는 거지? 그렇지. 반으로 나누자. 적은 반으로. 경험치가 좀 아깝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와, 되게 잘 싸운다 쟤. 죽을 것 같은데? 내 말이 문제 없지. 도발 좀 걸자. 도발이 광역이면 좋을 텐데. I'm gone. I hear your path is mine. 그렇지. 그 안 그렇지. 게이지. 그렇지. 안 그렇지. 그렇지. 죽으면 안 돼. 얘가 회복하는 아이템도 다 돈이라고. 절대 죽으면 안 돼. 구체 내놔 빨리. 미친놈들 진짜 더럽게 많이 넣어놨네. 비슷한 몬스터만. 이건 뭐 주인공이 보면 되면 되죠? 아니 가지 마라. 아예 그냥 계속 크리 터져가지고 집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살리는데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끔찍하지. 끔찍해. 아 잡아 잡아. 넌 파밍이나 해. 아 고철. 이게 왜 아니 도망가는 거지 왜 넣어놓은 거야? 극혐이야 진짜. 너는 파밍이나 씨. 가버렸다 야, 떠나버렸다. 네가 제일 무기가 넉넉하니까. 아 청동구체가 이건가 보다. 아 극혐. 퀘스트 클리어 해버렸구요. 가자. 아 여기 길이 있네? 우리를 차가운 바람이 밀려온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목소리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몸서리치기 시작한다. 당신은 사실 전에 이곳에 온 적이 있다. 동료들이 당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선택지가 하나뿐이냐? 잠깐만 세이브하고 나갔다 들어가 봅시다. 이제 기억을 찾는 여행이죠. 한숨 자고 싶은데 저쪽으로 보내서 강제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필요 없고. 어차피 주인공 불사신이라서 아무런 위기감이 없다. 어차피 죽으면 풀피니까. 부활. 풀피야. 여기에 밟으면은 득다하네. 저기 문양 밟으면은. 여기 빼고 가면 되죠? 그리고 왜 길인 거죠 지금? 여기는 여기가 막혀 있고 열로 가는 거네. 와 뭐야? 여기도 뭐 밟으면 난리 날 것 같고. 여기 여기 아이템. 야 비싼 거. 그만 밟어. 무덤 열쇠. 진짜 함정 왜 넣는 걸까? 의미도 없는데. 가자 가자. 열쇠 열쇠 캐고. 웃기지 마. 여 이거 밟아야 되나? Don't let it end like this. Done. 나 기억 날 것 같아. 이거 아닌가? 이거 저거 내용이. What am I doing here? 아래로 이번에 아래로 갔죠? 죽었다 돌아가는 게 맞나 보네. 저거랑. 요거 여긴 함정이 없네요 별로. 어디 보자. 죽어 죽어. 주인공만이 갈 수 있는 길네. 진정으로. 한번 내려가면 되고. 여기서 세 개 네 세 개. 봐봐. What the hell happened?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순간이면 없겠지?
I'm gone. Worse than last time. 내놔봐. 섭관을 덮길 들어오려고. 아우, 말만 하면 이래. 애를 쓰나, 그것은 꿈쩍도 안 논다. 장치가 아주 단단히 고정된 느낌이다. 일종의 윤회인과 끔찍한 길을 저질러 유일한 진실을 나는 알지 못한다. 패널문을 조사한다. 패널을 벽 속을 누른다. 석관에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 뭐야? 이거야? 지금 뭐 이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솔직히 다 읽고 누르는 건 이제 오바죠? 웃기지 마. 찰칵하는 소리 들렸다며. 아, 노래도 없어. 개 적막해 진짜. 너무하네. 여기는 없나 보네요. 또 클릭 표시가 안 뜨네요. 설마 순서대로 눌러야 된다던가. 기억을 되살린다. 파로드를 찾아라. 해골을 믿지 마라. 패널을 누른다. 해골을 믿지 말래요? 나 다 눌렀어요. 됐다. Updated my journal. Update my journal. 4번이 생겼나 본데.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 이제? 죽으면 되나? 저 이제 저기 어디로 가면 되는 건데? 일로 가는 건가? 야, 어디야? 익숙한 왕궁 지하묘지로. 여기 아닌데? 네 개나 되는데. 이미 이걸 여기서 열쇠를 먹었고. 함정은 다 없어졌나봐요? 그럼 뭔가 누를 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여기 혹시 길인가? 길 아닌데? 뭐야. 와, 뭐야. 고통의 도끼 두루마리. 아, 버려 덕마. 스트라한의 일지. 일단 둡시다. 시체 안지수 독촉장 필요 없죠. 나 저걸 나가나 보다. 다 먹은 거야, 뭐야? 아니, 같은 게 아니야? 아, 혐. 극혐. 늘 게 없어. 이제 두 개 걸 버리자. 좋아요. 식별 주문. 아, 저거는 한 번 한 건데도 식별을 따로 해줘야 되네. 저장해줬고. 이거는 3레벨 주문인가요? 새로 생겼다. 고통의 도끼. 마치 베이터 깊숙한 곳에 온 것처럼 고통은 당신의 적을 덮칠 것이며 그 힘은 갈수록 광대해진다. 도끼를 불러내 적을 내리쳐 데미지 입힐 뿐만 아니라 다음 같은 효과들 중 하나가 무작위로 발생된다. 추가 데미지, 마비, 9레벨 더, 내 레벨이 강해지면은 추가 데미지 석화가 발동할 수가 있다. 사실 이거 너무 별로라서 이거 써야죠. 너무 별로야 저거는. 아이고, 기완. 가자. 여기서 다 버리고 되겠다 이제. 가자. 아, 기지 가서 버릴 걸 그랬나?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에이, 설마. I hear your will be done. Done. 아, 치. 괴기차게 만들었네. Forced it. 이것도 부셔줘. Forced it. 좋아. Alright. 그래, 있어야지 뭐가. 좋습니다. 가자. 미니맵으로는 못 가나 이렇게? 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갑시다.
자, 잡았으니까 아이템 판매하고 이제 물 주고 뭐 잠 자고 이러면 되네요. 굉장히 심플하네요 게임이. 난이도도 낮고. 스토리 보는 게임이야. 주인공의 과거에 대해서 보는 게임이네. 주인공이 너무 오벨이야. Alright. 너무 쎄. 새로운 물건 없나? 아하, 매듭 부적, 은팔찌, 전투도끼, 뭐 이런 거, 파이프 팔아줍니다. 이것도 팔자. 아, 볼 게 너무 많아 아이템. 줘봐. 한꺼번에 다 정비해버려야겠어. 아이템을 식별하는데 쓰일 수 있다. 필요 없죠? 식별 그냥 넣고 한숨 자면 되는데. 미개한 마법을 못 쓰는 미개한 자들이나 저런 거 쓰는 거지. 잠자러 가자. 예배 시간이 아니라서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자자. 아, 너클, 마법망치, 살리데이루이, 어, 눈물, 체력 1이 영, 항구적으로 증가한다. 지서선 선속성 캐릭터만 사용 가능. 우리 파티에 선한 놈이 있냐? 잠깐만. 선한 놈이 없는데? 넣어놔. 그리고 마법 다시 바꿔야죠. 아이, 귀찮네. 이거 하나씩 다 뜨는 거. 매직 미사일 두 개랑, 아, 세 개랑 색채 부조 두 개 넣죠. 굉장히 배분 괜찮네. 고맙소. 이제 나가겠소. 아, 얻을 거 다 얻었어. 이제 가자! 시체들의 세력 싸우면 관여하지 않겠어. 아이씨. 가자! 무기는 옮겨주고. 너희도 왜 위치 바뀌었냐? 잠깐 안 본 사이 위치를 바꿨네. 텐션 너무 안 올라가. 개노잼. 큰일 났어 씨. 개노잼 됐잖아. 뭐야. 나를 즐겁게 해줘. I will hear you. 아, 나 여기서 마법 쓰면 안 되는 거야. 아, 가져왔어. 갑자기 혈기가 맴돈다. 아, 내 입술에 물을 부어주시오. 여기 있어. 그럼 조천. 어, 좋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답 지금 듣겠어. 네멜이라는 여인을 찾으시오. 상부의 사무구에 살고 있어. 어딘지 모르오. 탐구에 성공을 빌겠어. Updated my journal. 뭐야? 이불 담은 건 정말 다행이야. 왜 그러니? 주인공이 몸방에 넌 다쳐도 되니까. 아, 짜식들 도망가는 것 봐. 겸이고요. 어디야 길? 가자. 가자. 한 대도 맞지 마. 가자. 아, 여기 아니잖아. 끝을 봐야 된다 이거구만. 보내줘.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세냐. 법사의 데미지가 아니야. 법사의 데미지를 떠나서 다콘이 너무 약해. 가자. 좋은 경험치 여기군요. 얼마 남았냐 경험치.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메이지 6이면 쓸만하지. 아, 마법을 줘야 쓸만하겠지만 마법이 나오겠지 이제. 이런 게임은 사실 서브 퀘스트도 있고 레벨비를 맞추는 게 편하니까 마법을. 레벨 6이 되면 새로운 마법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얘 죽여버리고 싶은데? 저장하고 죽이자. 고통의 도끼를 던졌다. 저기 고통의 도끼 맛이 어떠신가요? 반응이 없는데 뭐죠? 뭐야? 예? 레벨업이나 해. 야 혼내줘라 레벨업한 기념으로. 아 갑자기 확 헷갈리네 이게. 혼내줘. 다 죽여. 경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다 죽여. 돈을 뜯으려고 한 죄다. 혼내줘. 쟤는 어차피 벌레면 죽겠지 뭐. 그렇지. 아 하네? 혼내줘. 혼내줘. 경험치 좋아. 경험치 좋아. I hear your words. 아야. In the man's name. 왜 이렇게 튼튼하냐? 마법 막고도 멀쩡하냐? 좋아요. Done. 이제 이곳에 경비는 없다. 우리 전사만 있을 뿐. 경비 죽였는데 뭐라고 한 놈이 한 내기도 없네. 어, 얘네도 신경도 안 써. 관할이 다른가 봐. 아 맞다. 나 아까 그 저번 아래에서 시체가 뭐 집 옆에 뭐 있다 그랬나? 멍청이 오소의 집 근처에 뭐 있다 그랬거든 나한테? 이거냐? 후인 너 누구야? I don't trust the Gith. I say we leave him behind. 당신은 내게 뭘 줄 수가 있어? 아니 계시오. 아 얘 너 집에 쓰레기 있다 그랬었는데. 오조야. 이 집이냐 집 밖이었냐 너 기억이 안 난다. 하루 지났더니. 아, 모트를 받아본다. 저 모트 그만하면 됐어. 질문할 것이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 손을 살펴본다. 딱지가 있다. 손 어떻게 된 거야? 물려 누가 당신을 물었어? 너 누구 너 떠나. 극혐이야 야. 어디서 아이템 숨겨놓은 거 다 알아. 부자가 숨겨놨다 그랬는데 멍청한 오조의 집 어디라 그러지 않았나요? 저번 시간에? 기억이 안 난다 나. 집이 무슨 뒷문으로 돼 있어. 근데 구분이 안 가. 침 옆에 숨겨놨다 그랬는데? 쿠인의 번호를 라딘으로부터 되찾아라. 나 무슨 칼 맞다 받아오지 않았나요? 캐스트용 칼? 어? 나 캐스트용 칼 어디 갔지? 잠깐만 나 캐스트용 칼 받아오지 않았나? 저번에? 그 쥐꼬리 주고? 나 어디다 갖다 놨냐 나? 아 그냥 아니 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어디다 받아서 갖고 왔는데? 우어꺼 우어꺼 맞아 우어꺼 아 안 가지고 왔나 내가? 아 다시 가야 돼 그럼? 웃기지 마. 그럼 아예 물어볼 거 물어보고 가야겠다. 가 내려가 다 해결하고 온다. 어차피 임은 풀이야 이제. 다 죽였어. 열어. 누가 잠갔어 문? 야 니가 잠갔냐? 잠깐 기다려. 죽이면 안되는구나. 힘으로 못 열 거 아니야. 일단은 일로와. 하... 야 어디라 그랬냐?
오저 집 근처에 에, 숨겼어. 이거 공식 번역인데 이런 거 들어가도 돼? 다녀왔을 때 나 소생시키게 돈을 모으리 만무하고. 그것도 당신에게 주지. 그 집 문 정문을 볼 때 오른쪽에 있어. 어, 알았어. 오른쪽에 있대요. 문을 정면으로 보고 오른쪽. 그리고 칼 가져오자. 칼레나 칼. 빨리 가 얘들아. 뛰어. 어, 내가 하도 죽였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야, 너 왜 칼 안 줬어? 아, 나 꼬리 좀 가져오자. 아, 개귀찮네 진짜. I'm gone. 꼬리가 바닥에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많이 쥐를 죽였는데. 꼬리 내놔봐. 아, 내가 쥐 죽인 거 다 꼬리까지 없어졌어. 누가 다 먹었나봐. 나 팔긴 했구나, 주워서. 여기서 자세히 가져오면 되지 뭐. 꼬리 내놔 얘들아. 싸게 싸게 받쳐라. 싸게 싸게 받쳐라 얘들아. 어우 집 좆될 뻔. 다 죽여야겠다 그냥. 4번인데 이제. 와우 대박. I hear your will be done. 와 온천지가 벌레야. 꼬리 내놔. 어 죽었니? 좋아 좋아 가자. 어우 야 벌레 소리 왜 저래? 아 1800 셋이서 분할하니까 6000 정도 먹으면 되죠. 6000만 먹으면 돼. Alright. 생각 얼마 안 남았어. 얘나 안녕히 계시오. 아 나 자고 가야 되나? 아 그냥 가자. 뭐 설마 나 노리는 놈이 있겠어? 근데 고통의 도끼가 너무 없는데 지금. Alright. 뭔가 능력이 내 예상을 깨고 쓰레기야. 여기죠. 오조의 집 정면에서 오른쪽이라고 그랬죠? 문 열어. 그렇소. 나 나갔다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네? 일단 오조 집부터 가기 전에 우어부터 봅시다. 어딨냐 우어? 여기네? 여기 있구나. 우어야. 여기 있어. 야 5000? 좋아요. 야 대박. 점 진짜 잘 준다. 서브 할만해. 검 플러스 1 됐고요. 이건 이제 검 숙련도가 올라간 거죠. 나름 세졌는데? 너도 히트포인트 4진가 있어. 마법사가 히트포인트 1포인트 획득. 이건 이제 기본 능력이 올려주는 거죠. 주문 암기 능력이 상승했고 회피 능력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당근 능지지. 능지뿐이야. 얼마나 어떻게 도움되는지 모르겠는데 능지뿐이야. 뭐가 올라갔냐? 1레벨 안 올라갔고 2레벨 안 올라갔고 3레벨 하나 올라갔네. 아 진짜 애매한데 이거 너무. 회피 판정에서 무효화된 것 때문에 그런가? 아 일단 너 들어가. 너무 마법 안 풀어줘. 문 정면에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인가 여긴가? 아니면 이쪽이냐? 어딨냐? 여기 쓰레기 덤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방향으로 가라는 건가 이쪽으로? 이거 아니야 이거? 아 뭐야 쓰레기잖아. 뭔데 뭔데 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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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어? 아 방금 뭐였... 잠깐 뭐였어? 아 뭐 사용됐어! 잠깐만 일단은 다시 가봐. 저 뭐야?
어 잠깐 뭐야 왜 모트 레벨 업전이야? 뭐야 설마 나 갔다 와야 되냐? 에 아니지. 아 야 웃기지 마. 이거 저장 이동할 때마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씨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저장됐어? 아 이거 이거다. 아 개 놀랐네. 뭐야? 이거 맞지? 꼬리가 있으면 이거야. 아 가가 동구 있네 맞네. 아씨. 저장 이따위로 할 거야. 세이브 파일을 맨 아래에 놓으면 어떡하니. 일단 우원은 받는 거 확정이니까 일단 받고 여기 있어. 안녕히 계시오. 우호 우호 우호. 일로 와봐. 세이브하고. 아 지금 너무 많은데요? 아무리 봐도 법사가 아닌데 법사라고 우기네 이 게임 진짜.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독을 중화시켜주는 거야? 독중화 아이템이 나왔냐? 아 내가 안 죽었냐? 아 나 죽어왔는데? 아 이거 맞다. 이거 이그니스 거지? 맞다. 이거 이그니스 부활시킬 때 쓰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구나. 물을 입에 버준 게 끝이구나. 그게 다야 그럼? 이 재산이랄 게 없다 근데. 정면에서 오른쪽 여기 얘기하는 건가? 여긴가? 아닌데? 내가 먹은 건데 이거는? 문에서 오른쪽인가? 문에서 오른쪽? 정면에서 왼쪽 오른쪽 여기 아니야 여기? Alright. 아 웃기지. 내가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오죠 죽여버릴까? 아 어디였냐? Alright. 이건 뭐 이런 거 당연히 아닐 테고. 아 어디니 어디니. 이동해 이동해. 없어? 내가 먹었나 혹시 이미? 됐고 그냥 진행이나 하자. 중요한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돈도 많고. 나중에 문신은 하나 줍고 붙입시다. Alright. 아저씨 나왔어요. 여기 있어. 15,000 경험치. 어 미쳤죠? 개인당 5,000씩 받았죠? 아 무슨 경배 대상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만진다. 자네 그는 킬킬거린다. 아 시체 자네에게 부탁한 것은 큰 도박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정말 잘 해냈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상을 살펴보다가 쩔소리를 낸다. 참 세월은 내게 너무나 잔혹하군. 대답해줘. 그는 쳐다도 안 본다. 그는 관심이 구체에 집중돼 있다. 질문을 하 파로든 손 안에 있는 구체를 돌린다. 매우 중요해 자네의 질문.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내가 할 말을 들으면 화낼지도 모르겠고 무기를 뽑아들진 말게. 파란은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내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겠지만 자네 귀에 분노가 불탈 것 같군. 빨리 얘기해야 됐으니까. 사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좀 과장되긴 했네 시체. 솔직히 말해 자네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네. 그럼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지켜둔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게. 그래서 아, 내가 보기에 자네는 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네. 얼마 전 자네는 지금처럼 지금과 다르게 악풍의 궁정으로 와서 내게 아련을 청했지. 접견, 아련. 파로드는 모래가 속삭이는 것처럼 킬킬댄다. 마치 내가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즐거운 듯. 그의 목소리 날리 서려 있다. 자네는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네. 마치 진정한 가버너처럼 말이야. 나는 귀를 기울였지. 내가 뭘 원했지?
그의 지팡이가 삐걱거린다. 파로드 위대한 수집자들의 왕이여. 그대는 부탁을 하고자 왔소. 그래 나는 말이지. 부탁? 당신은 면피 강한 사람이 내게 무슨 부탁을 한단 말이오? 파로드는 손가락을 흔든다. 자네 이상한 부탁을 했지. 파로드 경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호의요. 당시 수집자들은 벌통 전역을 활보하고 있어. 내 시체를 발견한다면 안전하게 보관하길 바라고 그뿐이요. 간단한 부탁이었네. 그게 다야? 이게 다라고? 내 물건 어디 갔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 발견한 건 내가 아니야. 내 딸 장미처럼 아름답고 가족 중에 가장 사랑스러우며 가장 똑똑한 아이지. 이 딸 누구냐고? 안나. 아니 직접 물어보시오. 그냥 어디 있는데? 안나 어디 있냐고? 그림자 속에 숨어서 우리 얘기를 듣고 있어. 안나 이리 나와. 그녀가 이곳에 있어. 사탕 좀 먹겠습니다. 파인애플 맛. 꼬리다 꼬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역회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래픽이 쓰레기라서 좋아하진 않겠지만. Oh, what now? 소트만 보면 되죠 뭐. 가죽값을 입은 아름다운 붉은 머리의 소녀가 돌아선다. 내 시체가 발견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요?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지 할아버지한테 대화를 한다. 이자가 알고 싶은 게 있다구나. 뭔 소리야? 그건 시체가 아니잖아. 알아서 날 찾아왔지. 당신이 날 그곳으로 버리기 전에 내가 살아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했어. 내 시체는 어디 있었어? 지팡이로 판석을 두드린다. 사탕이 맛있구만. 이번에 초코볼도 왔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일단 매장된 마을로 가자. 파로드, 그를 돌아보거라. 그가 마을에 머무르는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를 원하는 곳으로 안내해주거라. 새로운 동료가 생겼습니다. 안나양 능신이나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멀티클래스고요. 파이터 도적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원래 이제 순수 도적은 타코가 낮아서 은신 공격을 해도 데미지가 잘 안 박히는데. 하나 더 먹어야지. 파이터 클래스가 붙어있으면은 은신 보너스를 넣어서 전사의 힘으로 때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한 직업이죠. 뭐 엄청나게 세진 않지만. 그리고 부가적으로 냉기 내성도 다 붙어있습니다. 공격수 1이고요. 전사로선 4레벨. 배우공격 배우는 플러스 2. 주먹이 붙어있고 주먹 무기가 맞춤 있죠. 건강 16, 민점 18. 적당하네 딱. 아이템 좀 보자. 너리에 준비한 게 있지. 어때? 아모크레스가 2까지 됐습니다. 안내 쫓기. 나 전에 갖고 있던 목걸 이제 줄걸. 먹을 수 있냐? 착한 놈은 없는데 이런 걸 줘. 기분 나빠. 가자! 여기 못 가냐? 궁금한 게 있는데 얘 죽이면 어떻게 되지? 죽여봐야지. 아이템 나왔다. 이건 좀 과하군. 아 웃기지 마. 이건가? 아 놀랐잖아. 저장 뭐 이따위로 되냐? 아 마법 뭐 쓸 수 있나? 능력만 있네? 함정탐지 도둑기능 은밀행동모드. 이걸로 선빵 때리면은 딱 이제 얘 역할 다 하는거죠?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쓸모있는게?
Alright. 나와 나와. 이거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어? 계속 쓸 수 있네. F3이야. Why not? 아. Endure. 죽은 자를 제외하고 다 제외하고 너 빼고 다 있다야. 큰일 났다야. Alright. 능력 없는 녀석. 빨리 가자. 돌아가 돌아가. 새로운 동료도 생겼고 4인 팟이야. 경험치 로나 먹어야 된다는 게 좀 끔찍하지만. 정확히 5인 팟 되겠는데. 너 6레벨이죠. 15,000 점 더 먹으면 되네요. 근데 내가 4인 팟이니까 사실상 이제 6만 점 먹어야 되네. 미친. 미친 게임. 가자. 시체를 발견한 장소로 가라. 나 청동구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벌써 방송한 지 1시간 10분이나 됐어? I'm gone. 시간 참 빨리 간단 말이야. 가자 스승님한테 가자. 새로운 마법을 알려줄 거야. 아마도 레벨업 많이 했으니까 초코볼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부적을 사러 왔습니다. 아, 새로운 거 팔아? 아, 이게 뭐냐? 안 팔아, 진짜로? 아, 이것보다 슬립이 좋은데, 슬립 자체가 없어. 원래 1레벨에 슬립이 좀 깡패인데, 잠복도 썰 때. 지금 이거 레벨 때 나오는 수준 보니까 안 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할 텐데 없네. 공포는 약간 비교적 좋죠. 예전에 네크로맨스 플레이할 때 네크로맨시로 썼다가 굉장히 꿀 많이 빨았죠. 아이템 자체가 바뀌는 건 없네요. 어디 보자. 뭐 팔 거 있냐? 1600원. 잠이나 자자. 고맙소. 가자. 아주 강력한 지금 간다면은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오긴 했는데. 어, 불타는 시체바 인근의 골목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어, 그래? 가자. 어차피 불타는 시체바 가야 되거든요. 잘 됐구만요. 아, 이 깜찍이들 뭐야. 혼내줘. 어, 지금 정신 못 차렸네, 얘들을. 이거 하면은 NPC들까지 다 죽나? Ready. Right? Yeah, okay. Balance in all things. I'm gone. They're getting ready to get guys. 오, 이런. 뭐야. It is I. Insert the mind gone. 보여줘라. 이거 한번 써봐. 지금 레벨이면 새로운 거 나오거든요? 아, 모르겠다. 맞아. 가자. 저 벌레 싹 사라질 때. 아, 좋아. 겁나 좋아. 이제 얘네들은 그냥 찌꺼기라고. Alright. 이런 애들 아니면 다 그냥, 이런 애들 아니면 다 그냥 찢어버리겠네. 아이템 좀 사가세요. 뭐야? 너였냐? 아, 내가 좀 사가세요. 갈치 좋죠. 좋은 거 좀 팔아봐. 마법 좀 팔아봐. 쓰레기들아. 미개한 놈들. 이럴 때 깡패 중에 내 파티 비빌 녀석은 없는 거 아니야? 운신이나 사야겠어.
이거 방어 문신만 사도 진짜 튼튼하겠다. 체력 너무 많아가지고 미쳤는데? 뭐야 몸강이야 저거. 쟤 뭐야? Endure. Insert the mark. 뭐야? 왜 덤비는 거야? Done. 뭐야? 몸강이야 다 해쳐. 그렇지. 맞아 죽는 거요. 덤비면 맞아 죽는 거요. 가자. 바로 갑니다. 아, 얘한테 물 한번 뿌려보자. 궁금하다. 우지지직 안녕하시오. 그를 살펴본다. 안녕하시오. 그를 살펴본다. 야, 나 물 구해왔어. 유리병은 어때? 듣기로 끝이 없다는데. 언제 이그너스를 해방시킬게요. 근데 이걸 그게 가져가겠어. 갖다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명령어도 필요해? 이그너스 관련된 퀘스트 갈상화가 안되네요. 야 안녕? 아 그냥 아이템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됐고? 나한테는 무한한 물병이 있다고. 아 뭐야. 아 이거 못쓰네. 킥 아이템으로 못쓰네. 그러면은 주문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것의 명령어를 아시나요? 명령어를 누구한테 들어? 스승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알만한 놈이 없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해 아는 놈도 필요한데. 야 주정뱅이다. 나 아냐? 안녕하시오. 간두시오. 여기 아니야? 대화 좀 하자. 문이 그려진 문 너머 북동쪽에 있어. 아 그래? 문이 그려진 문 너머래. Right. 위에 아니야? 위에 위에? 여기 아닌가? 여긴가? 여기 아닌가? 아 일단은 문신부터 사죠. 새로운 문신을 해방할 수 있어? I'm gone. 가능? 아 안나 뭐가 잘못되었어. 뭐가 문제인데? 그는 휠이야.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가 없네. 레이드 오브 페인 말이요. 그러니까 얘기해보고 싶소. 안나 내가 있는 한 누구도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없어. 문신이나 좀 내놔봐. 아 이거 말고 그거 있잖아. 이 잘려나간 팔문신 네가 새겼냐? 이게 당신 작품이면 만난 적 있어? 공손하게 머리를 숙인다. 너 내가 누군지 아는 거야? Updated my journal. 인간의 본성 무슨 뜻이요? 알려주시는 거 보네요. 내가 얘기해 줄 거 있어. 토먼트 고통의 낙인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다. 눈으로 보기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다. 심벌이 문신아 내놔. 헛소리 하지 말고. 뼈를 노래하는 자의 문신. 언데드 구성 효과. 아, 내가 이제 언데드랑 말할 수 있잖아요, 기본 능력으로. 거기서 이제 언데드를 구속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일정 횟수 사용하면 사라진대요. 이거 축복 효과. 뼈를 노래하는 자의 문신. 야, 되게 웃기는 게 잠깐만. 모든 공격 데미지는 마법 포함인가? 이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 유혈의 문신이죠. 아, 근데 너무 싸. 비싼 걸로 해야 돼. 기본 능력치 올려주는 게 너무 비싼데? 이 올려주는 게? 지혜 올려주고 민첩성. 이게 다 너무 좋다. 문신이라는 게 너무 압도적이야. 존재감이.
있네. 아머 클래스 플러스 이 미쳤어. 일단은 모든 피해가 낫겠는데 굳이 가져가겠다면은 유혈의 문신 해놔봐. 어차피 뭔가 가져가야 된다면은 능진 이미 지능은 거의 맥스 수준 아니야? 23인데 25가 맥스인데 뭐야 여기 어디야? 이런 데가 있었어? 아 이게 다 문신이야? 나가자. 그림으로 그려진 문을 이 문이 왜 왔나? 그들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어? 다운우주엔 기묘한 일들이 많아 특별한 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쳐다보지 않고 열면 되는 거야. 아, 알겠어. 안전한 길이 아니야. 준비된 거야. 미친놈들이 있어. 됐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빨리 돌기나 하자. 웃기고 있어. 미친놈들에서 내가 제일 미친놈이. 이 구역 미친놈은 나야. 저 내 시체 안치소에 있던 애들이 절로 갔네요. 퍼러드 고통받고 있군요. 내가 안 죽여서도 고통을 받는구만. 티플링 화가. 얘 무시합시다. 귀찮네요. 아, 딱 다 덤벼. 안 덤비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175. 열어. 와, 뭐야. 누가 강할까? 얘 죽이자. 주인공 때리네? 뭐야? 아래. 아, 누구야? 나와. 누가 나한테 뭐 던졌어. 함정이었나? 이런 거 불안하니까 주인공 먼저 보내겠습니다. 주인공이 가서 다 몸으로 받아줘. 어째 넌 불사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몸으로 받아. 함정을 밝힐 필요가 없어. 몸으로 다 갖다 박으면 돼. 썩고 있는 해골 같은 인간이 있다. 혼돈이라 부른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미친 건가? 르근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넌 겁나 혼나게 될 것이오. 혼내줘! 잘 혼냈고요. 왜? 왜 문 저편에 뭐가 있는 거야? 그녀는 몸을 움츠린다. 조용히 신호한다. 울부짖는 미친 강인들 득실거리고 있어요. 무슨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몇 명이나 있어? 12명 정도. 12명? 그 정도 내 상대가 되지 않소. 다른 쪽 축으로 몰래 나갈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항상 있는 법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위층 열쇠를 만약 열쇠가 위층에 있다면 내가 찾도록 하지. 안녕히 계시오. Updated my journal. 쟤는 사라지네. 알려주고. 스피드 웨건이잖아. 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지. 돈인데 돈. 주머니. 오, 이거 주머니에 물건 넣는 거 아니야? 140원. 147원. 왔다가 위층 마법 좀 주면 안 되냐? 저기가 길이 있는데 지금 얘부터 패. 얘 은신시켜가지고 싸움 시켜야겠다. 진심으로. 야, 은신해야겠다. 진짜.
아, 숨도 실패했다고? 미개한 녀석. 왜 존재 이유라고. 잠깐만 미친놈아, 물을 왜 닫니? 숨어봐. 성공. 혼내줘 혼내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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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혼내줘 혼내줘. 아 병신 개쓸모없어. 야 3세판이야. 한 번 더 가. 개쓸모없음. 아 병신 진짜 치명적 실수면은 20년치 굴려서 일 나온 거 아니야? 개병신. 그렇지. 이제 14 꽂고 8 데미지 입는 클래스 지렸구요. 왜 이렇게 세냐 데미지.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 와 36을 먹었는데 반피가 남아있어. 미친놈이야. 이거 싫어하냐? 잠깐만 이거 싫어하냐? 레벨의 저주. 어?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역시 잠들었어. 어우야 잠깐만. 존나 약해. 존나 약해. 뭐야 얘들아. 딜 넣을 준비해. 너는 숨어. 아 너 숨을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 개쓸모없다 진짜. 함정 설치가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I will hear you. There cannot be. 야, 왜 이렇게 세지? 뭐야? 안 죽는다고 이걸로? Balance in all things. 좋아. 때려. 하나 빠지고. 응? 하나 빠지고. What? Endure. In enduring, grow strong. 싸워 일단. 싸우는 게 맞는 것 같다. 주인공이 죽는 게 그래. 죽으면은 입구니까. 미묘한데 쟤네.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다. 얘네 잡는 게 낫겠다. 별로 안 쎄. 아주 뭐 미친 듯이 쎄고 그런. 아야 참 좆됐다. 잠깐만. 아니 씨. 보통의 도끼. 아 싫어하냐 1 데미지? 매직 미사일보다 약해. 개약해 진짜 씨. 존나 약했고요. 어 졌다 이거는. 내가 졌다. 퇴학한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지. 마법을 가지고 와야겠어. 한숨 자고 가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일로 못 가냐? 좀 쉬고 가세요. I'm gone. 좀 쉬고 가세요. 승님한테 가도 메리트는 없겠지? 승님한테 가서 아예 한번 물어볼까? 이그니스 가는 거? 이그니스에 가는 거 승님이 알까? 오히려 여기 위에 있는 마법사가 알지 않을까? 승님은 뭔가 믿음이 안 가. 할머니라서. I'm gone. 초코볼이나 먹어야겠어. 아 나중에 먹자. 승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야? 선택지가 없잖아. 승님 이렇게 쓸모없어도 됩니까? 승님 고맙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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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I'm gone. 스승님은 실망입니다.
맞다, 발더스도 Q로 저장이었지? 내가 왜 보라고 착각을 했지? 스카이림에서 그런가? 아, 스카이림 때문인가? Done. 야, 근데 이거 은신 공격 너무 허접하다. 아이템도 전용 무기 내가 껴줬는데 83,200원 아니었나? 2,300원이었나? 비싼 거 해줬는데 개 쓸모 없어. 가자. 들어가 들어가. 매직 미사일을 그냥 써야겠어. 이번에 마법 다 쓰고. 아야 미친. 실수 잘못 눌러서 게임하면 박살났어. 잠깐만 타임. 너무 놀랐어. 너무 흥분했어. 아 잠깐만. 야 게임하면 이상해졌어. 아 극혐입니다. 자 좌우를 내리던가. 오 잠깐 왜 이래. 변환 채우기. 와 이게 채워져 있는 형태라고? 아 오히려 늘어나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이런 거 못 참아. 이 정도면 되겠다? 아이 뭐하냐 얘들아. 잘못 싸우네 진짜. 꺼내줘. 야야야 나대지마 다구나. 넌 아니야. 지금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아 들어간 거지? 어, 주인공이 맞으면은 땡큐죠. 주인공 죽어도 되죠? 좋아 지금이다. 뭐 들어간 거야? 아파 넌 아니야. 혼내줘. 주인공의 힘으로 혼내줘. 그렇지. 아 좋아요. I'm gone. 뭐가 있는 거야? 지금 보이지도 않아. 아 좋아요. I hope he doesn't lose his memories this time. 가자. Right. 불멸의 군단이야. 주인공만 살아있으면 돼. 이게 뭐야? 왜 앞에서 나대고 있어? I hear you. I will hear you. 야 잠깐만 타임 죽었어 이미. 저기 선체로 죽었는데 어떡하죠? 내 잘못인가? 붉은색 열쇠. 아, 화장실 열쇠. 좋아. 열쇠. 선체로 싸늘하게 식어버렸고요. 실체 보조를 왜 썼냐? 혼내줘. 혼내줘. 와우 겁나 쎄. 순식간이야. 이미 벌레들이 스킬 넣고 있죠? 가면 죽어있는 거 아냐? 얘들아 뭐야 벌레들 다 치웠어? 신자가 죽어서 그런가? I hear your words. I'm gone. 아니야 너는 가고 너가 빠져. 3번 가고 1번 가고. 너 구석 가서 숨어 있어. 숨고 와. 쉴 수 없다. 뒤에서 때리기. 그렇지 추가 데미지 좋아. 달달하고. 없다 얘는. 아 주문 내성 뭔데? 개오반데. 이제 최고 스킬밖에 안 남았어. Alright. 가자. 즐거웠다. 아이템 없냐? 이렇게 많이 죽였는데. 와 미쳤다 미쳤어. 지렸다. 아 진짜 여기서 못 자냐 나?
아, 말도 안 돼. 다 죽였어, 나. 다 죽여도 못 잡아, 미친 게임이. 저기 열쇠 필요하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열쇠가 필요하다고? 여긴 열쇠 필요 없고요. 120원, 좋아. 아. 어? 아이템을 잃었다고? 무슨 아이템을 잃어? 나 뭐 당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열쇠를 잃었네, 열쇠를. 어. 저 열쇠였나봐. 가자. I'm gone. 아이템, 아이템. 아, 함정. 아, 뭐야? 왜 자꾸 이것만 나와? 이것만 세 개째잖아. 아이템 이거밖에 없어? 체력 1인 넣어 가라. 도끼만 좀 보여줘. 와, 싫어하냐? 11 데미지. 말도 안 돼. 걔한테 도발거려. 쟤는 어차피 때리게 됐으니까. 혼내줘, 혼내줘. 야! 잠깐만. 싫어요? 그럴 리가 없어. 여기 어디야? 아, 말도 안 돼. 안 나가 이렇게 쉽게 죽어? 쉽게 죽을만 하네, 체력이. 저거네. 저걸 열기 위한 아이템이네. Alright. 저장을 내가 분명 했을 텐데. 엄청난 통찰력이야. 야, 들어가. 뭐, 못 들어가? 그렇지. 아, 게임 수준. 혼내줘, 혼내줘. 주인공 혼내줘. 혼내줘! 혼내줘! 어, 주인공 왜 풀피야? 뭐야? 주인공 왜 풀피야? 8이었잖아. 잠깐만. 어, 여기서 왜 풀피지? 어? 아, 나, 내 가부어일 것 같아. 뭐냐? 어, 여기서 풀, 여기서 8이잖아. 근데 왜 풀피가 돼? 어, 죽었고? 이게 맞지. 뭐지, 뭐 꼬인 것 같은데? 아, 야. 여기서 시작은 아니지. 이럴 거면 자고 오지, 씨. 들어가자. 주인공만 불사시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주인공 솔프라는 게 제일 편하겠다. 개돌만 하면 되잖아. 어디 보자. 저장실 열쇠. 가자. 혼내줘. 혼내줘. 너만 빠지면 돼. 어서 은신하자, 친구야. 아유, 비기하니. 올라가. 깡패들의 아파트. 아유, 씨. 자, 주인공. 주인공 혼자 가야 돼. 저 혼자 가. 바꾼. 와, 딜 들어가는 것 봐. 와, 미쳤어. 야, 미쳤어. 한 방이야 거의. 역시 법사 파티는 안 돼. 자고 와야 돼. 전사였으면 다 찢었다 혼자서. 이제 슬슬 기본 타코로 안 들어가는 수준 왔거든요. 마법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저 펜스 써가지고 전사화 시키는 게 낫겠어, 진짜. 계약해.
너무 약하니까 나는 초코볼을 먹겠다. 여관에서 안 자고 스승님한테 자죠. 아이템도 팔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다냐? 선생님 척하면 척이죠? 선생님 점점 싸게 받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 갈수록 아이템 싸게 받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거야? 밑장팩이야? 나는 휴식을 취해도 되겠어? 가자. Alright. 서브를 너무 안 깼더니 우리 애들 레벨이 너무 낮아. 서브께서 한 2 정도는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클래스가 좀 꿀리거든요? 아무리 주인공이 불사신이어도 마법은 젠이 안 되는데 말이야. 내려가자. 아, 온 김에 물어보고 갈걸 마법사한테. 뭐 됐어. 겸시 나눠먹기 싫어. 레벨업도 안 되고 있는데. 다콘을 괜히 데려왔어. 다콘을 데려오지 말고 2인팟을 했어야 됐어. 겸없이 노나 먹잖아 저 녀석. 저거 심지어 멀티클래스라 레벨업도 안 돼 미친놈이. Alright. 쭉쭉 가자. 쭉쭉 가 쭉쭉 가. 기리온. 좋아, 일로 오고. Alright. I will. I shall serve.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I shall serve. I'm hurt. Alright. 너는 좀 맞아도 돼. 벌레 때가 풀려버리면은 전투가 끝난단 말이지. 와, 잠들었다. 겁나 좋다. 색채 보지 괜찮은데. 힘내. 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써야 된다고 스펠을? 오반데요? 끝내줘. 그렇지. 그렇지. 아주 강력하다. 마법만 있으면 돼. 마법이 없어서 문제야. 뭐야. 야. 좋댔다. 잠깐만. 하. 이리 와봐. 마법 못쓰게 막아. 야! 취소됐어? 어? 미친. 와, 빠른 마법으로 취소시키고 알짜배기 박는다고? 야, 말도 안 돼. 저 정도 AI가 나와? 피지컬 사제네. 나는 번개 소환 같은 마법 안 줘. 나 쓰고 싶은데. 봐봐, 개사기야. 어, 쓸래. 4레벨 정도 되나, 마법이? 니가 몸 돼야지, 뭐, 어찌됐건. 인내의 미사일을. 기절, 세워. 아. 마법 없냐? 죽여. 힘의 차이다. 죽여. 이게 병력이 다르다는 말은.
become stronger. 아파트 열쇠. 그리고 다쿤이 레벨업 했니? 멀티라서 레벨업을 한 번 더 했죠. 주문 암기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아까는 파이터였는데. 보조 줘도 되겠다. 야, 3레벨 주문 없는데 나. 고통의 도끼를 얘 줬었어야 됐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고통의 도끼를 쟤 주고 내가 유성으로 썼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냈어. 좋을 줄 알았어. 고통의 도끼 저런 쓰레기인 줄 몰랐어. 야 진짜 1레벨 마법보다 약해. 아 진짜 1레벨 마법보다 약해. 미쳤어. Alright. 진심 진짜. 와 말도 안 돼. 원래 이제 1레벨 마법이 안 통하는 식인데 이 정도면 그냥 1레벨보다 약하네. 또 2레벨은 또 좋아 마법이. 근데 얜 쓰레기야. 미친 게임 씨. 눈물 간다. 눈물이 더 세다 솔직히 말해서. 야 근데 뭐 없는데? 나 여기 왜 온 거야? 잠깐만 나 왜 온 거야? 아니 카오스맨들 다 죽인 것 같은데 저기요. 아 여기에 통하는 문이 있다고? 아 그래서 얘한테 열쇠를 먹으러 온 건가 내가? 가자 그럼. 어디냐? 2층 올라든 계단, 3층, 1층, 2층. 아, 여긴가 보네. 어차피 싸워야 되는 거 맞네, 그러면? 뭐야? 기억 날 것 같아 여기서. Alright. 가자. 잠 못 자냐? 아, 여기서도 못 자? 얼마나 무능한 거야. 잠도 못 자는 새끼. 들어가. 아이고. I'm gone. 아이템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이템도 없네. 이씨. I'm gone. 저기 맵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내가 반응이 안 되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여기야? 아 여기는 그냥 아예 길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여기가 맵 바뀌는 걸로 알거든요. 왔다 갔다 해봅시다. 어떻게 가냐? 잠깐만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갈 수 있어? 갈 수 있네? 여기는 어떻게 찾은 거야, 얘는? 뭐야? 돌려낸 인간 얼굴이 보인다. 이게 뭐야? 안나는 모른다고 하네요. 잠깐만 진정해봐. 우리 이거 뭔지 알아내기 되기 전에 떠나자. 나는 아직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어 석상이 말해. 당신일 수는 없다. 나 아냐? 너 다시 재생됐냐? 파괴된 걸 봤는데 뭐 어디가? 내 앞에서 파괴되는 걸 봤어. 내게 뭔 일이 일어난지 아는 거야. 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거 그림자들이다. 당신 주위에 나타났다. 아... 그 파로드한테 간 그림자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회상하고 있죠?
당신 주워하고 있나? 떠난 자리 나를 수리하여 파괴할 것이다. 분열해야만 한다. 나에 대한 내용은 이미 떠올렸고 그곳은 임신한 것 같다. 잠깐만. 내용 이따위로 내지마. 황당하니까. 떠나는 자가 나를 수리하고 있다. 내가 분열하는 것을 막고 있어. 내 골목엔 다보스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야. 그를 제거해라. 그래야 내가 분열할 수 있다. 알았다. 다보스 죽읍시다. 아직도 시시한 일이지. 가자! 야, 여기서 곰물 여기 뒤졌었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냐 근데? 무너뜨리면 죽이는 건가? 건물을 부를 수가 있나? 아, 마법이 없네. I will hear you. 없네, 안 된다. 야, 다보스, 죽기 전에 할 말 있나? 안녕하시오. 잘 가시오.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어, 다보스. Tantius Valley balance. In all things, the Karak sings true. 어, 이 420. 얘를 죽이면은 나쁜 녀석이 혼내준다 그랬는데 내 알 바 아니죠. 갑시다. 혼내줘. 어차피 다보스 하나만 죽어 있었어. 몰라. 근데 이 게임 진짜 밸런스 똥망이다. I'm gone. 법사 주문이라도 회복시켜주면 진짜 재밌게 할 텐데. 주문 난사하면서 다보스 죽였어. 칼날 달린 자에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는 고통을 가져오는 자다. 나는 그를 죽여야만 했어. 당신은 내가 다보스가 한 소리를 원래 상태 돌려놓았으면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떠난 자가 수리한 내부물 찾아라. 변경한 것들을 원상태 돌려놓아라. 아, 망치와 지렛대가 있으면 될 것 같다. 레벨업 했다. I'm here. 너가 업했네? 도둑의 포인트. 오야. 솔직히 함정 발견이지. 후방 배율이 1 증가했습니다. 이거 좋죠. 말 그대로 1이면 이제 3배 데미지 Alright. 바뀐다는 건데. 꽤 세죠 그러면? Alright. 안나 좀 믿음이 가. 망치랑 그거를 지렛대를 가져오라네. 뭐 여기 있겠죠? 가면은 집도 있고. I'm gone. 여긴 없고. 망치. 지렛대 어디서 구하냐 그럼? I'm gone. 된 거야? 지렛대가 없어. 지렛대를 구해, 지렛대를. 지렛대 있냐, 여기? I'm gone. 쇠지렛대. 쇠지렛대를 내가 본 거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안에 있겠지, 여기 안에. 저기까지 가면 Alright. 너무 뇌절이야.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둘 중 하나만 필요하다는 건가 설마? 나 좋지만 이런 거는 다 고쳐지지 않는 건물들이네요. 이건 어때? 아 없어. 있어야 돼. 쇠지렛대 있어야 돼. 쇠지렛대 저것만 고치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 있냐? 여기 없다고? 아, 나 그러면 쇠지렛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어디 있었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 진심으로. Alright. 도적 있는 데 있나? 망치는 내부에 나왔고 내부에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제일 타당한데? I'm gone. 여기. 여기. 뼈에 해준 이야기를 사용해본다. 영상에 집중한다. 강화를 한 바퀴 돈 후 문 앞에 멈춰선다. 망치를 깨서 벽을 스스로 수리한다. 다보 시체 옆에 있다. 그 건물을 갇혀 말라주는 것 같다. 그래. 계속 해봐. 변하는 게 있냐? 없죠. I'm gone. 그럼 지렛대를 구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사실상. 그렇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된다는 건데. 여기 있겠다 그럼 딱. Alright. 여긴 없었지. I'm gone. 내가 어딘가에서 봤다면은. 근데 여기 문 열어봐. 아이템 잃었고요. 최소한 가까이 있거나 위층에 있을 거란 말이지. 가서 뒤져주세요. 여기 아니야? 여기서 본 거 아니야? 이거 아닌가? 아닌데? 망치는 확실하게 있고. 아, 귀찮네. 올라가 봐. 여기 없네? 아, 지렛대를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였지? 박 아래층인가? 야, 근데 게임 너무한다, 야. 지렛대를 구해오라 그러냐, 어떡해. 어, 여깄네, 아이씨.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아, 저거 왜 안 눌러갔냐, 나. 꼭 이래, 뭔가 안 좋아, 이 게임 지금 조짐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막, 처음에 할 때도 그렇고, 뭐야. 너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 대가를 줄게. 어, 고맙다. 뭐 줬어 너? 뭐 줬어? 뭐 줬어 나한테? 뭐 보석 준 거 아니야? 이상한 거 봐 있는데? 됐다 일단 고치자. 됐고 고쳐. 되찾았다. 여기 있는 건 확실한데 두 군데라는 게 이렇게 두 군데라는 건가? 끝? 망치 한 번, 지렛대 한 번. 끝. Alright. 하, 복구 시켰어. 분열 시작한다. 어여, 16,000 경험치요? 개꿀. Updated my journal. 어, 건물을 복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미지 영상이야. 마개구 넘어왔습니다. 마개구 멋진 옷에 관심 없으십니까? 벗고 다니는 사람을 모욕하고 있어. 이걸로 경험치는 3분할입니다. 빨리 레벨업 할 수 있겠네요. 아이템 다 두고 갔네요. 좋습니다. 잘가.
어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승님한테 가자. 개꿀이네. 잠 한번 자죠. 솔직히 쟤는 노잼이었어. 너무 셌어. 너무 쓸데없이 셌어. 튼튼하고. 딱 재미 볼만한 애들만 남았잖아요 지금. 은신이랑 마법? 좋아 좋아. 나가자. 그리고 사람 셋 다니는데 그런 이상한 녀석 있으면 기분 나빠. 뭐야 왜 일로 나왔어? 뭐야? 어디 보자. 상부 뭐야 얘? 대장장이냐? 안녕하시오. 질문할 것들이 좀 있어. 몇 가지 질문 듣고자 하오. 시장. 맞아, 이렇게 생긴 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여기였구나. 아, 개 불편하게 만들었어 게임 진짜. 와, 돌아가는 것 봐 시장. 극혐이야. 나는 주문에 관심이 있어. 실화냐? 진짜야? 아, 나 칼게 애매하다. 안 사간다 얘. 됐고 주문 내놔봐. 마귀 방패 매지만 사용 가능. 암호 클래스 플러스 4. 비늘 갑옷. 거미의 팔찌. 모든 공격에 대한 내성. 지능과 지혜가 떨어짐. 도둑만 사용 가능. 독 면역. 마법 내성 33%. 주문에 대한 회피 판정 보너스. 와, 됐다 좋다. 여행자의 반지. 하, 겁나 좋은 게 많네요. 치환의 반지. 아머 클래스 플러스 2 보너스. 일단 치환의 반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치환의 반지 하나랑.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두 개 사자. 이거 내 거. 이렇게 주문이 정작 안 나왔습니다. 주문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돈이야 많으니까 구입합시다. 내 반지는 이거죠. 뭐 반지. 어, 방어력 올라갔어요. 이것도 여기다 해봐. 안 되네. 이건 팔자. 너도 가능하냐? 아, 필요가 없구나 너한테. 좋아요. 방어력 중요하죠. 손목에 팔찌 반지랑 뱀의 반지. 반지 사고 내 거 좀 사가라. 야, 너는 뭐 사가는 게 없냐? 좋습니다. 반지 두 개 들어가네. 그럼 이게 치환의 반지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네가 몸 된다고 생각하면은 방어력 마이너스 1인 마법사 미쳤어. 야, 근데 네가 싸워야지 솔직히. 네가 입어라. 아니면 이것도 주던가, 이걸 주던가. 어차피 주인공은 불사신이니까.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다? 너는 기본 끼고 있어 그냥. 어차피 너는 뭐 죽어도 뭐 별 수 없어.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안 죽으면, 안 죽어야 되는 애들만 무조건 죽죠. 너는 뭐 원래 상점 볼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나는. 무기 구입하고 싶소. 예, 드디어 판다. 당신의 잘린 팔. 골제 대거만 몇 개가 있는 거야? 골제 대거 좀 팔자. 딱히 뭐 좋은 건 없네. 근데 내가 반드시 뭐 처리를 해야 되는 아이템 있는 것도 아니고.
관통의 구멍 뭔데 저렇게 비싸냐? 안 사. 못 파는 놈이죠? 안녕하시오. 질문할 게 있어. 무기를 구입하고 싶소. 그렇소. 해골을 찾고 있어. 너는 뭐 무기를 안 파는 거야? 주문에 관심이 있어. 와우 아이템에 관심이 있어. 엘렉이 가보시오. 주문에 관심이 있어. 얘다. 얘가 주문이야. 와, 잠깐만요. 1200짜리 나왔다. 3레벨도 있네? 이게 4레벨이고 1200이 5레벨인가 보죠. 금액 보니까. 냉기 원추. 진짜 5레벨이네. 냉기 원추는 발더세도 있죠. 그렇게 별로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뿔 모양의 가장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애초에 지금 없거든. 4레벨까지 못 쓰거든요. 3레벨 주문 중에서 실전형을 가져가자. 번개의 공. 마법을 흡수하는 망토를 발견한 만들어낸다. 견딜 수 없는 조롱한 듯한 웃음. 강렬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느냐? 아, 자신 공격력이 감소할 것이다. 뭐냐? 흡혈귀의 손길. 이거는 그거네. 네크로맨시 기술이네. 접촉 기술이죠. 잘 안 쓰죠? 흡수 계통인데. 마법사가 원래 체력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는 엄청 많지만 얘네들은 다콘이랑은. 그리고 애초에 이제 손길 기술은 상대를 완전히 이제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마비나 석화 이것저것 있죠. 얼려버리는 것도 있고. 안 쓰죠 잘. 혼란의 두루마리. 혼란을 준다. 지금 별로 선호하는 건 아니고. 에너지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한채 이상의 물체나 판정에 회피 판정 특수고. 7레벨부터 에너지 매직 미사일의 상위 버전 에너지 미사일 강화된 힘의 주루마리. 주루마리. 힘을 올려준다. 괜찮네. 이건 사제 주문이랑 비슷한데. 이 주문은 그림자의 도움을 빌려 당신을 탐지와 공격으로부터 감싼다. 탐지와 공격인 거는 되게 특이하네요. 탐지를 감싼다는 거는 보통 이제 좀처럼 안 나오는 기술인데. 은밀 행동 기능 보너스를 받고요. 대상 한 채. 그러니까 안나한테 주라는 건데. 탐지의 페널티, 탐지에 이제 면역을 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능력인데. 탐지 기술이 안 통하니까 괜찮네요. 한 방에 죽일만 자신이 있다면은. 솔직히 좋은 기술은 많은데 솔직히 다 가져가긴 좀 애매하고. 공격 기술만 가져가죠. 일단 번개공 하나랑 4레벨 주문에서 에너지 미사일을 가져가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네요. 번개공은 얘를 줘야죠. 얘가 없으니까. 애매한데 이렇게 보면 또. 이건 당연히 배우는 거고. 지능 높으니까. 너 배웠고. 오, 잘 배운다 야. 이제 좀 볼까? 번개공이 좀 기대가 좀 봤는데. 이거 2레벨 주문 좀 애매하다. 2레벨 주문도 한번 봐야겠다. 4레벨 주문 안 풀려있어? 너가 3레벨 풀렸었구나. 그랬군. 주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2레벨 주문 300원대에서 별거 없네. 좋은 게 별로 없네. 나중 대비해서 원추 하나만 사면 될 것 같다. 너는 뭐 파냐? 뭐 안녕하시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무기도 마법도 아니고 너는 뭐야 그러면? 무기야? 넌 뭐 파는 거야? 말하는 해골인데 로탈한 사람 어디 있어?
뼈들의 지배자 방문자를 반기지 않아. 그렇구만. 안녕히 계시오. 되게 애매하다. 너가 이제 매지가 엔 이득으로 보면은 얘랑 재선에서 다 챙겼네. 좋아요. 나름 많이 세진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딱히 의도한 건 아닌데 많이 세졌다. 흉가가 있고, 이거 아까 끌려갔던 곳이죠? 아래쪽으로. 근데 뭐 없네요. 건물 같은 거는. 시장 전투를 할 만한 곳을 줬으면 좋겠는데 경험치를 빠르게. 야 근데 주문 배열이 그렇게 좋진 않다. 약간 좀 안 터지는 주문, 약간 이제 안 들어가는 주문, 거르는 주문 위주로 있는데? 게임에? 되게 특이하네. 안녕하시오. 어떤 종류의 생명체요? 조롱 한번 해보죠. 공격해보자. 때려봐! 안 통했고. 들어오고. 예스! 어때 데미지? 부상, 그렇지. 부상 정도는 입어야지. 너의 탱킹력을 보고 싶은데 내가 안 맞아가지고 탱킹 되는지 모르겠다. 너 지금 숨을 수 있냐? 배우 공격. 배우 공격 안 숨으면 안 들어갔지? 오우야 혼내줘. 아 웃기지 마. 이가 들어가. 뭐야 8000 경험치. 이런 걸 원했어. 야 8000이면 얼마씩 노나 먹은 거야? 야 이제 5500만 더 모으면 된다. 야 개꿀. 이동합시다. 웹이동을 좀 합시다 이제. 저런 클라스 정도 되는 애들 나와주면 감사하지. 그냥 황송하지. 모튼 이미 잊었어. 나보다 강한 부하는 필요 없다. 내가 주인공이다. 사무국으로 간다. Alright. 사무국. 아이고 벌써 끊을 시간이 됐네. 안녕. 보라색의 드레스를 입었으며 양 어깨에 한 쌍의 길고 우아한 날개를 덮은 금발의 절세가인이 당신의 앞에 서 있다. 그녀와 함께 미소를 지으며 방을 둘러보고 있다. 그녀는 당신이 본 여자 중에 최고의 미인은 아닌가 싶다. Well met, traveler. 안녕하신가? How may I help you? Updated my journal. 너는 누구냐? 타락은 뭐야? 아, 타락. 아. 그래서 어떤 곳이요? 정신적인 관계만 있을 뿐 야스는 없다. 아, 알았네. 내가 알고 얘가 동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귀찮은 캐스트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읽어가면서 가능하면 거르고 싶네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자작한 냄새가 나네요. 나가. I'm gone. 아 노래가 씨 안 바뀌는 것 봐. 클라스. 사무구에 왔습니다. 사무구도 되게 귀찮은 캐스터 많지 않았나? 약국 골동품 가게. 어우 야 뭐야. 전시관은 전시관 솔직히 안 팔 것 같고 골동품 가게 좀 땡기는데? AI 왜 이렇게 구리냐. 이거 이걸 못 지나가? 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물건 좀 보자. 무기와 부적, 분쇄의 망치, 눈물, 향로 활용의 이빨. 이거는 그거죠? 모트 거죠? 사악이 없는 눈알. 필요 없고. 확대경 모드론 거. 난 모드론을 동료를 해본 적이 없는데 모드론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5레벨의 살인구름 두루마리. 이거 두 개까지 적용되나?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퍼블럼의 재. 화금 마도고 소미엔 소환. 다 소환에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법 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재미있는 내가 좋아하는 소환 컨텐츠가 나갔네요. 이런 거 보면서 구경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말고 또 있잖아. 신기한 아이템 좀. 아, 맞아 맞아. 이런 거. 맞아. 이게 퀘스트 관련된 아이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게 다 거의 다. Alright. 내가 그래서 아 이거 씨, 뭐 랜덤 게임이야 하면서 막 화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어렴풋이 나네요. 능력 좀 애매해서. 여기 어디죠? 어딘지. 아 약국이구나. 약국 약국. 안녕하시오. 무슨 물건을 팔고 있어? 물건을 좀 사고 싶소. 아 파는 클라스 수준. 사냥 좀 하고 싶은데? 녹화도 한번 끊어야 되고. I'm gone. 내가 알고 지하로 전투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나? 경험치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랑은 급이 다르게 주는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도 뭐 초반인 거에 비해 많이 줬었는데 솔직히 한동안 상승세가 없었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야 잠깐만,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기 나 못 가네? 지하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하오. 이게 공화당이야? 공회당.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만. 안녕하시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이오? 어디로 통하는 것이오? 이유라도 있는 것이오 막는데. 지하에 어떤 게 도사리고 있어? 고맙소. 그 밖에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질문을 좀 하고 싶소. 지하 세계로 통하오. 나 가고 싶어. 보내줘. 아, 쓸모없는 쥐새끼들. 도와달라고? 나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부탁을 한다. 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휘둘러낸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난 손님이었어. 나한테 뭐로 하는 거야? 오, 그렇군. 당신 나리 내 이상을 가져다 주지 않겠나? 어 그래, 공짜는 안 되지만. 어, 나는 아 장난 아니야? 동전 10립 주겠다고? 10대 처먹고 싶은 건가? Updated my journal. 의상을 갖고 오래. 제 의상이 뭔데? 내가 어떻게 알아? I'm gone. 새로 하나 사주면 되는 건가? 안녕하시오. 내 얘기 들었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조용히 기다린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려. 평생 기다려. 안나의 옷을 가리킨다. 가슴을 지나치게 강조했구만. 해석해봐. 난 센세이트가 아니야.
내버려 둬봐. 난 이 옷이 마음에 들어. 질문이 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더스트맨의 의상을 찾으러 왔어. 그걸 사겠어. 가자. 자네는 오늘부터 더스트맨이네. Updated my journal. 아, 다른 거짓말할 걸. 가장 무조의 많은 더스트맨 의상, 평범한 의상을 갖고 갈 순 없다. 다른 의상 갖다 줄게. 이거면 되겠어. 다른 의상을 갖고 오겠네. 어, 좋아. 이거 개꿀이잖아. 경험치 겁나 많이 주잖아. 고맙소. 안녕히 계시오. 아, 돈을 너무 몇십 원이라서 횡령할 기분도 안 든다. 야, 여둣잎을 지불했어. 당신은 정말 그를 열받게 한 모양이군. 안돼. 그건 아니야. 난 앞으로 더 많은 사기를 칠 수 있다고. Alright. 내 사기력이 꿀리나 보구만. 아, 참 이거. 안녕하시오. 내 얘기 들었어? 아, 잠깐만. 이거 저장이 왜 이렇게 됐냐? 저장 왜 이렇게 됐냐? Done. 다른 종류 의상을 사러 왔어. 그걸 사겠어. 좋아요. I'm gone. 좋아. 신입을 지불했어. 아! 야! 아, 이거 그냥 할걸. 됐어. 더 이상의 로드는 극혐이야. 주먹이 플러스 1이 올라갔고요.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승인해줍시다. 좋네. 내려가야 돼. 아, 이 내려갈 수 있네. 내려와 버렸고요. 열어주고요. 경험치 해서 경험치. 아유, 라바벌레. 약간 송장벌레 느낌 나는 느낌이죠. 경험치 굉장히 많이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 근데 왜 가까이 가는 거냐? 전사도 아닌데. 미쳤나봐. 너는 숨어. 아, 나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일단 숨어. 와, 이거 되냐? 잠깐만. I'm here. Why not? Hi, what, right? 어, 잠깐만. 돛댐. 돛댐. 잠깐만, 야, 존나랑해. 한 놈도 안 죽어, 미쳤어. 한 놈도 안 죽었어. 와, 이 정도야? 이 정도 클래스야? 다 꺼지시오. 아, 너 근데 레벨을 언제 하냐? 얼마 안 남았다. 일단 자자. 승님, 혹시 마법 안 파나요? 새로운 거? I'm gone. 쟤네 좋은 거 파는데. 승님, 쟤네한테 꿀리면 안 됩니다. 벌통의 자존심을 보여줘야 돼요. 이 광장, 넉마 광장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승님. 그런 거 팔면은 우리 꿀리는 줄 안다고요. 아, 꿀리네. 한심한 양반. 가자.
아 근데 안나 아이템 매겨가지고 꽤 세졌는데도 쪽도 못쓰네? 안나랑 다콘 꽤 세게 매겼는데 순식간이네? 이거... 곤란한걸? Alright. 녹화 한번 끊어야겠죠? 녹화 한번 끊겠습니다.